김잼입니다. 이번에도 언박싱입니다. 언박싱. 이번에는 샤오미가 만든 가습기입니다.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아파요. 아프다 보니까 저희 집도 습도 유지를 해보자라는 겸으로 해서 샤오미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. 2세대 제품이고요. 강아지가 아프다 보니까 1세대의 그 초음파 가습기를 안 사고 그냥 자연 대류식 방식 맞나요? 그런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 그림이 표기가 돼 있네요, 아예. 그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. 뭐, 누가 봐도 이거는 A는 오토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약하게, 중간, 세게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? 와이파이도 되나요? 와이파이? 와이파이 아닌 것 같은데. 그 다음에, 여기도 와이파이 그림이 있어. 뭐지? 아, 물의 양을 표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건 뭐지? 무선으로 할수 있나? 몰라요. 덕트 시스템의 팬이 이쪽에, 안쪽에 자리하고, 여기는 이제 모터가 이제 들어있네요. 케이블선은 110볼트로 되어 있어요.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콘센트 진짜 예쁘다. 이 꼽기에는 참 아까운데요. 그죠? 이거 꼽기엔 참 아까워. 요거는 이제 위쪽 커버고, 이렇게 놔둬놓을게요. 이렇게 놔둬놓고. 요거는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필름이겠죠? 락 버튼이 있고요. 풀어야 되네요. 아예. 아예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인데 풀게 돼 있고, 판은 한 장씩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빼봅시다. 와. 한 장씩 빠지게 좀돼 있어요. 이거 청소하려면 뒤지겠네. 진짜. 진짜 뒤지겠네. 요렇게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. 하나 더 꺼내서 보면 요 면과 여기 엠보싱 처리가 된 요런 느낌이 물을 한 장, 이렇게 가도 물을 여기서 머금겠죠? 일명 이제 유막 형성이라고 하죠. 물막 형성. 여기 이제 물막이 형성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바람으로 그 얇은 막을, 바람을 불어서 습도 유지를 시켜주겠죠. 앞뒤는 없는 것 같은데, 있나? 뭐 이거, 유사 제품은 이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필터가 분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정품 제품? 오리지널 제품. 유사 제품이 아니죠. 야, 이놈이 유사죠. 이놈이 유사니까. 유사 제품은 아닌데. 자, 여기가 수저고, 이게 몇 리터 들어간대요. 제가 봐도 한 4리터 들어갈 것 같아요. 몇 리터 들어간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. 역시, 여기에 이제 맥스 게이지라고 있고, 위, 낮음 게이지가 있네요. 요쪽이, 이제, 요쪽 신호를 받아들이나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. 높이는 좀,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. 아우, 만듦새가 너무 좋다. 여기 요 기어박스 박스 있죠? 여기 기어박스가 요쪽에 기어박스에 걸려서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, 분명히. 전기를 연결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물이 없으니까. 자, 제가 이 2세대를 산 건, 사람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보여야 돼요.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가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와, 가습 무화량 죽인다, 잘 나온다 이렇게 되지만, 이런 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되나 이런 느낌밖에 없는 거잖아. 그런데 제가 집에는 현재 아주 자그만한 초음파 가습기가 있어요. 근데 그 초음파 가습기가 문제가 물을 굉장히 작은 입자로 쪼개서 수증기처럼 보이게끔 해서 증발을 시키잖아요. 요즘에 나오는 말이 물 속에 세균들이 굉장히 나노급으로 쪼개져서 사람 코로 또는 동물의 코로 들어와서 폐 쪽으로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. 이전에 가습기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. 아이들 막뭐 죽기도 했죠. 그런 사고들도 그거 뉴스의 내용을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세척액이
실제 세척액이 그렇게까지 사람 죽일 만큼 위험한 건 아니잖아. 그걸 나노로 쪼개보니까 미세하게 쪼개서 사람이 흡입을 하고 흡입하고 싶지 않아도 흡입을 하고 그게 폐 속으로 들어가요. 우리 병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. 환자들 가습기 진짜 머리 위에다 보내주잖아요. 머리 위에다가 그 잘게 쪼개진 초음파로 쪼개진 잘게 쪼개진 입자가 머릿속으로 휘 하다가 코로 들어가고 코가 바로 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겠냐는 거죠. 실제 실험에서 뭐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런데 되게 무뎌요.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프니까 1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고 또는 언제 죽더라도 뭔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괜히 몸이 아픈 거를 또 가습기로 또 한 번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 말고 자연 기화 형식의 가습기를 하나 구매했어요. 3일 정도 사용해본 사용기입니다. 동작은 간단했어요. 버튼을 눌리고 A가 오토모드예요. 지 혼자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회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약한 바람, 중간 바람, 최고 바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잠시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정도의 소음이 최대 풍량일 때고요. 최소 소음에 대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요 정도가 최소 소음입니다.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m 이상만 띄워놓으면 그렇게 소음이 거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불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칸에 보시면 지금 한 칸 돼 있잖아요. 요 물을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. 그냥 이쪽에 그냥 바로 물을 부어도 되는 게 처음에는 이쪽에 물을 부어도 되는데 넘치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여기에 물을 부어 보니까 즉각 반응을 해요. 이게 두 칸, 세 칸, 네 칸. 물이 좀 멈추면 바로 알람이 울립니다. 지금 회전하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. 이거는 고속 회전이든 조속 회전이든 똑같아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 뭔가 빛이 반사돼서 보이시죠? 뭐 돌아가는 게 조금씩 보이시잖아요. 이게 지금 고속 회전에 회전하는 양과 이 물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. 그 다음에 가장 약할 때의 이거의 회전은 거의 비슷해요.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느낌이 비슷하거든요. 바람만 더 세게 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런 정도로 회전을 하니까 이 판이 회전하는 소음은 없어요.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소음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열어보면 뭐 약간 여기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물기가 전혀 묻어나지는 않았어요. 지금 현재 물이 한 칸만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하나 열어볼게요. 한 칸만 있는 상태에서의 물량은 계량된 양으로는 한 칸만 있는 거예요. 한 칸만 있는 양의 물이 한 제가 보기에는 1리터 정도, 1리터 조금 안 되는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떼는가 동시에 시동이 꺼지는 건 여기 이제 스위치 센서 이제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죠.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떼는가 동시에 동작은 멈춰버려요.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하룻밤에 한 2리터는 그냥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습도는 저희 집 구조가 조금 희한한 구조인데 일반 작은 방 하나를 커버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물을 흡착시키는 방법에 대한 게 사용해보고 알았어요. 아, 이게 이렇게 흡착을 시키는구나 라는 걸. 물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될 줄 알았어요. 이 칸 사이에 우리 그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물이 여기 형성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이쪽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방식이 아니었고요.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었고 요거를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동글동글하게 벌집 모양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? 요게 약간의 엠보싱이 있거든요. 반대편도 똑같아요. 반대편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엠보싱들이 있어요. 여기에 물이 미세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. 그냥 자 한번 담가 볼게요. 자, 여기 입자 굵은 거는 제외하시고요. 요쪽에 보시면 여기요. 여기는 요쪽에 보시면 입자가 엠보싱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
엠보징에 뭔가 물이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.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물 입자를 포집을 해서 그걸 이제 증발시키는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개봉기예요. 그냥 언박싱. 그런데 잠깐 사용해 보니까 사용한 느낌은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거고요. 전체적인 느낌은 뭐 심플하니 좋아요. 샤오미가 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. 디자인인 거죠. 심플하니 좋은데 효과적으로는 우선 초음파 가습기가 아니니까 뭔가 기화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는 답답해요. 실제 사용해보면 물은 완전히 한 2리터를 하룻밤 사이 2리터를 소모했으니까 아이 효과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어떤 집에 어떤 방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조그만한 방에 습도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물을 자주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초음파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소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.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차고 요렇게 됐을 때 요거 판을 다 떼내서 청소하는 건 정말 힘들겠다. 그리고 겨우 이제 건조한 시즌이 끝나서 청소할 때도 굉장히 힘들겠다. 뭐 그 정도 수준이 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